지금 4분 약 3여간밖에 하지 않는데 오늘도 술에 취한 그럼 마음 이제 흥분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갑니다 이제 아 이제 진짜 자야겠어요 저희 내일 또 일찍 움직여야 되는 꿈나무 K-POP 꿈나무 들이기 때문에 내 모먼트 잠깐만 드리고 마무리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그 바이러스 너무 마무리 잡읍시다 9일 넘어갈래요? 저희 밥 먹고 또 올게요. 네, 저희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를 하고 네, 서울에 또 소통하러 키겠습니다. 네, 나요? 네, 묻지 마! 안 먹어! 가라. 자,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뭐야, 킥드라이 먹어준 거야? 어. 아, 진짜 나밖에 없지? 서왔지. 저 건너가, 저기 건너가, 걸어가. 여기 신천 루터리인 것 같아. 택시 타고 와. 신천 루터리 아니지. 노잼이라고. 어, 저번 주부터 계속 준이한테부터 계속 맞들리신 것 같아. 노잼이라고. 인정합니다. 근데 노잼도 노잼만의 매력이 있는 거죠. 노잼이 사람이 재미있다고 재밌는 게 아니라 노잼만의 재미가 있어서. 안 좋은 거 참여자의 뭐라 해야 할까. 만족이 사실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만족을 해야 돼, 시청자들. 제가 아니 이거 진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돈 터치 미. 그 UMB 찬식께서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어. 형들 되게 레드카펫 그거 한번 봤어요. 너무 멋있던데요. 역시 에이스 형들 내서 이렇게 와서 제가 뭐라고 답변했는지 알아요. 너무 에이스 아니야. 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UMB 찬식.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형 아니에요. 에이스예요. 저는 이렇게 뭔가 저녁 늦게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V앱에서 만나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자기 전에 대화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안 그래요?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창이 살짝 안 보인다고 조금만 보고 싶죠? 아, 맞다.
에이스 완전체로 가까운다가 에이스 완전체로 이제 실제로 안 울려 그랬었는데 원래 마지막에 그 찬이랑 같이 부르는 스타를 부르면서 울려고 했었는데 여러분이 그 종착역은 에이스라는 그런 슬로건을 들어주셨을 때 뭔가 그게 또 저희가 또 마지막 종착지는 에이스였으면 해라는 그런 멘트를 썼었는데 그 멘트가 슬로건에 써있으니까 뭔가 더 이렇게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죠? 네. 제가 브라운 렌즈를 끼면 병관이 된생각이 제가 딱 엄청 까만 눈동자여가지고 다이아나 색깔인데 엄청 색깔이 예뻐요. 오늘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뭔가 저녁에 마치 이렇게 여자친구랑 이렇게 잠들기 전에 통화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재밌네요. 그래서 이런 느낌을 뭔가 경험해 보는 것 같아서 우리 초이스들한테 한 번 더 고맙다고 말하고 싶네요. 야, 이렇게 가끔 이렇게 찾아올게요. 그러니까. 렌즈까지 뺀다고? 렌즈를 진짜 빼고 있어! 아, 저 촬영 중에 렌즈를 빼는 야 렌즈를 빼버리네. 널 사랑하는 찌질이 찌질이 그래 나는 모조리 모조리 난 너한테는 꺼져 겉절이 오 섹시해 섹시해 섹시해. 아, 약간 못생긴 아닌 것 같은데? 표정이 표정이야 돼 표정. 윈드미 윈드미 뭐 어디야? 아스파라스 우리 홀스야 홀스? 샐러리 샐러리 오이라 했어? 아스파라스 맥주 아닌데 커피입니다. 개업을 축하하네. 런닝머신 있어? 런닝머신이야? 아! 이게 런닝머신이야? 어. 와 이거 줄넷핀이네. 터치스핀이야? 갑니다 동시. 오늘 비운의 연속이네요. 먼저 조교실 가 있을게요.